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역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섬김을 이어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계가 코로나19 발생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충남 아산시를 찾아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구TV가 마련한 국민 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에 인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전남 영광의 야월교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섬김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에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보도에 최로희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가 사회 곳곳에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위생관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줄면서 이들을 돕는 나눔 사역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저버릴 수 없기에 섬김을 이어가려 애쓰는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무료급식을 지속해온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와 봉사자들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어김없이 부평역 광장에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한 그 대다수의 봉사자들이 한 걸음 더 뛰고 땀 한 방울 더 흘리고 더 어떤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니까 하루에 한 끼 드신 분도 계시고 이거를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왔어요. 무료급식 현장에서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봉사자는 물론 식사하러 오신 분들에게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밀폐된 천막 안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대신 주먹밥, 빵 등 휴대에 간편한 음식을 마련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신 것만 고마운 거죠.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전염병이 돈다고 굶주린 자들을 방치할 순 없다며 나눔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방하는 거 손 닦고 또 마스크 씌우는 거 하고 철저히 하면서 굶기지 않도록 그들한테 밥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가 움츠러들었지만 사랑 실천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귀감이 됩니다.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나눔 사역 현장에도 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19를 피해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현재 충남 아산과 진천, 경기 이천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기독교계가 아산시를 방문해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충남 아산.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은 인접도로서부터 출입하는 정문까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지역교회들이 아산시를 찾아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에 빠른 그런 회복과 치유들이 또 일어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인재개발원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귀국한 교민 등 52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교총과 지역교회들은 이곳에 방역을 위해 사용될 마스크 5,000개와 방역물품 구입비 등 1,5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한국교회총연합과 또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신도님들 같이 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초기에 갈등은 있었지만 우리 지역사회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저희 시를 비롯해서 우리 아산 시민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 여러분, 청정 아산에서 편의시다 가십시오. 이날 방역 물품 전달식엔 한국교회 총연합과 영락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천안 아산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교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이념과 계층, 세대와 성별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돼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대를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 구티비가 마련한 국민 대화합 캠페인 사랑과 평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인천 참 좋은 우리 교회의 뜨거운 기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우한 교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인천 참 좋은 우리 교회가 구티비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원석 목사는 갈등을 이겨낼 방법은 사랑과 용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어떻게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신앙적 대통합을 이루며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너희는 용서하라. 설교 후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며 이러한 기도 운동이 확산돼 불신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너무 미움이 많은 시대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그 사랑만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밖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 기회를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기도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분들과 그 성도님들이 대국민 인류의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전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원성 목사는 모든 교회가 동참해 기도의 힘으로 갈등 시대를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랑과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티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 함께 동참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감당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극 추천하고 그리고 정말 좋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된 사회, 교회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티비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의 순교 현장을 찾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국내 최대 순교지인 전라남도 영광의 야월교회를 차진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반짝이는 염전이 두 눈을 사로잡습니다. 일명 소금밭 천지, 영광군의 염산면 일대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알고 보면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 교인들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순교 형태를 보면은 5명은 생수장을 당하고요. 나머지 60여 명은
생매장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도 불태워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야월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남지를 않게 돼요. 야월교회 성도들은 1950년 9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65명 전원이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 10살 어린 나이였던 최종환 장로는 그때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정에는 유일한 유교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우리 아버님도 저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서 제가 탄 거예요. 인민재판을 했었어요. 인민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아버님 저놈이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산 거예요. 아이고 유교 생각만 해도. 전교인이 목숨을 잃게 되자 예수를 믿고 망한 동네란 인식이 퍼지게 되고 교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뚝 끊기게 됩니다. 살아남은 교인이 없기 때문에 당시 흔적을 더듬기도 어려운 상황. 1988년 백일양 원로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야 38년 전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쫓게 됐습니다. 명단을 이제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러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순교했는데 이제 90년도가 다 되어져서 그걸 확인했을 때 아직도 이 사망 신고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죽는 순간에도 가해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야월교회 순교자들. 이들의 피는 염산면에 뿌려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당시 인민군 측에 섰던 주민들 중 일부 후손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독교인 순교기념관에는 맞잡은 손이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순교의 아픈 상처를 담은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만나 용서와 화해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도록 교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08년에 1집 앨범을 발표했던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10년간의 순회 사역을 마치고 정기예배로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지난달 30일 정기예배를 시작한 이들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서울 관악구 더드림교회에서 정기예배를 엽니다. 울타리를 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부제는 일상의 순례자인데요. 소망의 바다 대표 이경현 목사는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돼 살아가길 꿈꾼다며 정기예배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기 위해 힘쓰는 일상 예배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망의 바다는 정기예배로 지친 크리스천들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리티지 메스콰이어가 최근 8년 만에 정규 4집 찬송가 앨범 더 가스펠 4를 발매했습니다. 앨범엔 헤리티지와 헤리티지 밴드, 그리고 50여 명의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와 130여 명의 유나이티드 콰이어, 26명의 칠드런스 콰이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앨범에는 타이틀, 태산을 넘어 험곡의 다도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등 총 13곡이 수록됐는데요. 헤리티지 측은 언제 들어도 생소하거나 촌스럽지 않은 또 변하지 않는 절대적 아름다움인 찬송가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김효식 대표는 헤리티지가 한국에서 뿌리내린 지도 15년이 넘었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였다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힘이 필요한 때이니 이 음반으로 그간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이 창작 오페라 아쿠아 오 비노를 무대에 올립니다. 작품은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르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합니다. 특별히 발달장애인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국내 최초 오페라라는 점과 이 무대가 이들에게 오페라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2020년에도 큰 희망이 없는 시대를 관통하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쁜 소식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닌 현재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신천지 임한희 교주를 잇는 차기 후계자로 거론됐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거짓 실체를 고발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10주간의 작정기도에 돌입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와 한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최측근이자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신천지의 거짓 실체를 폭로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갑작스레 종적을 감췄던 김 씨는 최근 유튜브 한 개인 방송에 등장해 돌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영상을 통해 신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갖 거짓된 교섭으로 구경방송에 출연해 이만희는 하나님이 보내준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으로 앞으로 실제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김 씨의 양심 선언 배경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김 씨가 신천지 측과 수백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영농 목사는 김 씨의 진정성 문제는 향후 행보에 따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김 씨의 폭로로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법과 처리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워크숍은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미 변호사는 최근 판결에 따르면 어깨 동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등을 쓸어내리는 행동도 위험하다며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권미주 교수는 교회 성폭력은 위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며 목회자 성윤리 강령 제정과 목회자 자체 정화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를 이끄는 8명의 목회자들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 혼란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보고 10주간 작정 기도를 결단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 홍정길 원로 목사는 우리는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며 기도회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모임, 한국교회 개혁의 불씨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소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은 총선 당일 아침까지 매주 수요일 양재 온누리교회와 남서울교회, 선언목자교회, 성낙성결교회에서 이어집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 연수원을 열었습니다. 일반 교양 강좌는 물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외국어 과정 등 양질의 콘텐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원한 사이버 연수원은 약 300명의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가족들이 사용 중입니다. 사이버 연수원을 꾸준히 이용 중인 아름다운 교회 강경택 목사는 평소에도 유용하지만 선교 갈 때 외국어 강의로 그 나라 언어를 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전문 강의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리회 본부 선교국 오희령 총무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며 앞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필요도 채울 수 있도록 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하은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영 총회가 총회 교역자 연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오병이어 교회 권영구 목사는 교회 개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 개척의 주요 덕목은 목회자의 소명과 더불어 영적인 능력과 자질, 그리고 목회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개척을 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에선 권 목사 외에도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 백석대학교 김상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 리더십과 예배학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2월 헌신예배가 시온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높은 파도 속에 위험한 항해를 할 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와 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우수봉사실과 우수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포근한 겨울 날씨로 기후비상 우려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남극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넘는 기온이 측정됐습니다. 남극 대륙 북단의 시모어 섬의 이달 9일 기온은 영상 20.75도로 관측됐습니다. 시모어 섬 마람비오 기지의 연구진은 지난 20년간 남극 대륙 서쪽 남극반도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이를 주변 해류 변화와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추정했습니다. 독일에서 오페라 무대에 일본의 우길기가 사용될 예정이어서 한국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중부의 브라운슈바이크 국립극장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 디자인으로 우길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교민들은 극장 측에 항의 편지를 보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국립극장 측은 포스터 디자인을 바꾸기로 결정했으나 무대 디자인은 예술적 자유와 미학적 개념을 들면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북미에서 오스카 특수를 누리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기생충 상영관 수가 2천여 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미국의 영화 예매 사이트 판단고에서의 티켓 예매도 지난주 대비 443% 급증했습니다. 판단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 서비스에서도 기생충 수요가 일주일 전보다 468% 증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무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방해 전파를 이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장비의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이 장비는 미사일과 지상기지 사이의 전파 송수신을 방해해 미사일을 포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폭을 유도하거나 발사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상승, 중간, 하강 단계를 거치는데 이 장비가 도입되면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